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117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9일 오후 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가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것 중에서도 배터리가 요즘 주도 섹터입니다. 배터리 이제 양극재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갖고 뭐 LNF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도 같이 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배터리 이제 소재 관련 주들이 굉장히 요즘 좋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첨보 같은 그리고 뭐 대주전자 재료 등등등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음극재, 음극에 이제 들어가는 음극할 물질들을 감싸고 있는 구리, 방막, 그게 바로 동박이죠. 동박 삼형제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SKC가 있죠. SKC가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요렇게 있죠. 다들 이제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뭐 음극재, 뭐 분리막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전해질 이제 2차 전지 구성 요소들을 잘 이제 보시면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도 섹터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진정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SKC는 올해 이제 실적 기대감에 있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동박뿐만 아니라 화학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 부문에 있어서도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보면요, 어떤 거냐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요런 식의 장대 양봉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요런 지금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SKC 역시 요런 상승이 가능한 종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좀큰 상승이 안 나왔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이제 21선 터치를 할수 있긴 하겠지만 어떤 뭐 대내외적인 그런 악재로 인해 갖고 결국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라고 봤을 때뭐 이런 식의 기회를 주면 조금 담아보는 것도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때잘 담으셔야 됩니다. 자, 뭐 주식에 있어 갖고 뭐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제 뚫고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고평가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어떤 미래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그런 판단은 함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SKC는, 시세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뭐 요런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뭐 21선 그리고 요런 저점 구간들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또 모르잖아요.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우상향 이제 성장주들은 좀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 꽂았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 좋고 월봉도 좋죠. 그리고 수급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매수하는 추세고 개인들은 이렇게 매도를 치고 있죠. 요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SKC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이신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들 꼭 보시고요. 요 부분 6가지 읽어보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한 7시 43분 아침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뭐 요런 부분들도 좀잘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저희 AP 또 카페도 스타 카페도 이제 오픈을 했고요. 요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네, 많이들 놀러 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손절가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상승하면 이렇게 호가창으로 이제 상승했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고요.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만든 테마주 검색기, 김용재 소장이 사용하는 AP 테마주 검색기. 다운받는데 돈안 들어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AP 테마주 검색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처음 접해서 이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 요즘 정치 테마주 뭐 여러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되고 있죠. 뭐 우주 항공, 뭐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관련해 갖고 테마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잘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